예. 11번부터 하겠죠. 네, 준비하고 계세요. 치즈로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가수가 언제 여기에 도착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한다는? 엔딩을 arrive 뜻은 무슨 시예요? 양념시 뒤에 비동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누가니? 친구가 arrive. 그렇죠. 오케이. 그 가수가 만약에 남자라면 should he arrive? 여자라면 should she arrive?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 가수는 언제 여기 도착합니까?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어? 그 가수 여기 언제 도착해야 돼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러면 그 가수가 남자라 치면 뭐 대신에 뭐? 그 가수가 남자라 치면 뭐 대신에 뭐? 더 싱어 대신에 he. 그래서 9시에 도착해야 돼요. He should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그래서 가수가 몇 시까지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그다음 제가 어떻게 포크로 갈 수 있나요? 누가 다? I can go.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닙니까? Can I go? 문장 완성. How can I go? 어디가 틀렸는데요? 이거 무엇이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근데 네가 말한 건 무엇인데? 아, 폭포 속으로? 폭포 속으로? 폭포 속으로 폭포 속으로 폭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디 어디로 오는 투어 아니었어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오케이. 그랬더니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모퉁이에서. 스트레이트. 레프트. 오케이,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